지워지지 않는 편지. 윤석구. 아주 오래전에 써둔 편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보내려고 써둔 편지입니다. 아직도 보내지 못한 편지는 묻어둔 책갈피에서 예쁜 단풍잎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꽃향기가 흩날리는 어느 봄날, 우연히 써진 감정은 첫사랑의 느낌도 짝사랑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우지 못해 꺼내보는 편지. 봄날이면 고향집 뒷동산에 소쩍새 울어대는 밤이면 내 베갯잇은 그리움으로 촉촉이 젖어들고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밤에는 외로움에 별을 헤아리다 잠이 들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는 보고픔에 먼저 내 가슴이 물들고 겨울이면 장독대에 한방눈이 내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갑니다. 수없이 썼다 지워가며 써내려간 사연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홍시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상처나지 않게 받아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림은 안개처럼 희미해지는데 보내고 싶은 마음은 멈출 줄을 모르고 더 짙게 짙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 노을은 내 마음 어찌 알았을까? 유난히도 서산을 붉게